네, 오늘도 무사히 레츠고 라이딩 제주 서편 라이딩이 끝났습니다. 오! 해가 졌어요. 진짜 제주도가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라서 너무너무 좋아서 구경만 하다가 해가 진지도 모르고 이렇게 라이딩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너무 많은 걸 보고 즐거워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라 씨는 어땠어요? 이렇게 현지에 사는 네. 제주도 라이더 그쵸? 언니와 함께 제주리안 이렇게 정말 알려지지 않은 곳을 오늘 저희만 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너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언니는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되게 두 분께 제주도의 좋은 코스를 좀 즐거운 코스를 좀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합니다. 아니 근데 정작 본인은 그닥 감흥이 없었어요. 저랑 아라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그랬는데 맨날 보는 거 우리 나보고 남산 가고 싶다고 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고 이렇게 다른 곳 라이딩하면서 서로 이렇게 친해지기도 하고 아, 이게 또 자전거의 매력이구나. 또 이렇게 길 위에서 행복을 느끼는구나. 정말 오늘은 저는 정말 대만족이었어요. 제주도 추천. 너무 행복했어요. 언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주도 라이딩을 했는데요. 아라 씨, 네. 이렇게 끝낼 수 없죠? 저희 오늘 말고 또 뭐 있죠? 내일 하이라이트가 있죠. 와. 오를 수 있겠죠? 저희가 제주도에 내려온 김에 이번 화로 이렇게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제주도의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라랑 저랑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제주도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기다려주시고 이제 보나 씨한테 감사 인사하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저도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해야 돼요. 아, 또 해야 돼요. 마지막에 힘차게 갑시다. 한번 외쳐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제주도 라이딩.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접이식 미니벨로에 접고 피부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이 해당 제품은 엠폴딩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으며 간단히 10초 내로 폴딩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접을 때에는 세 가지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전거 안장을 다 내려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차체에 있는 경첩을 접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핸들 스템에 있는 경첩을 접을 건데요. 순서대로 할 때 중간중간에 주의사항 등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싯 클램프를 풀고 안장을 깊숙이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안장을 다 내린 후에는 싯 클램프를 다시 잠가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잠글 때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힘을 얼마 못 받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차체에 있는 경첩을 접을 건데요. 이 차체에 있는 경첩을 접기 전에는 왼쪽에 있는 페달을 이 앞쪽 방향으로 해놓은 후에 접으셔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왼쪽에 있는 페달을 앞방향으로 안 해놓고 접게 되면은 나중에 접을 때 앞뒤 바퀴 간에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인 프레임에 있는 경첩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후가 중요한데요. 이 차체를 접을 때에는 앞바퀴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뒷바퀴의 왼편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접게 되면은 앞뒤 바퀴 간에 서로 자석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메인 프레임까지 접은 후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핸들 포스트를 접을 겁니다. 핸들 포스트 접을 때 역시 해당 경첩을 이용하여 손쉽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 해당 제품은 폴딩 이후에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차량에 쉽게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사무실에 적재하기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생활을 즐기고 싶지만 자전거 보관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접이식 미니벨로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아주 행복한 라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저랑 같이 라이딩하러 가실래요? 어색하죠? 감수감. 신나가지고. 저 언니가 이렇게까지 신나는 거 진짜 처음 봤어요. 나 되게 이렇게 제주도 하면은 늘 힘든 기억밖에, 춥고 힘든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좋았어 진짜. 파티 모임입니다. 오! 놀라러 봐! 있어 여기. 저희 같이 이렇게 제주도 라이딩 하시면서 많은 거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100포즈입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내서 1100포즈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괜찮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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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그래. 아라 세레모니 해줘. 와 파이팅. 와.